아타미는 시즈오카 현에 있는 인구 약 3만 5천 명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고 수도권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도로의 경사가 급한 곳이 많고 시가지나 주택지는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스의 토성류가 발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앞의 토성류가 돌진하는 영상에서 중앙에 있던 붉은색 건물입니다. 경사를 따라 건물들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토성류가 발생한 곳은 아타미 중심가에서 벗어난 곳이지만 건물들 중에는 온천 여관으로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타미 시가지의 배후에는 이즈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중턱에는 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낸 절개지가 보입니다. 이곳은 현재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곳은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무엇이 설치되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절개지가 모두 붕괴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성류는 시가지를 관통해서 해안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타미에는 신칸센이 통과합니다. 아타미 중심에는 신칸센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토성류는 신칸센 선로 밑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 좁은 길에 토성류 퇴적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코네산은 활화산이고 지질시대에 활발한 화산 활동을 했습니다. 아타미는 그 화산 분출물, 화산재 위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하코네 화산은 아타미에 온천이라는 혜택을 주었지만 보입니다.